5.18 안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굴을 위한 터파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안매장된 유해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흔적이라도 찾게 될 것인지 발굴 현장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업자 10여 명이 안매장지로 추정되는 땅에서 호미로 직접 흙을 걷어냅니다. 트렌치 조사를 하면 아주 작게 파기 때문에 그 흔적을 아무래도 찾아내기가 좀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해서 저희들이 피트 작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cm가량 파내자 수도관과 통신선 등 배관 5개가 발견됐지만 발굴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발굴 작업은 안매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부터 시작됐습니다. 발굴팀은 정밀한 작업을 위해 전체 120m에 이르는 안매장 추정지를 40m씩 세 구간으로 나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매장 증언과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발굴은 매일 1에서 1.5m 깊이로 조사됩니다. 최초 매장 이후 유해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장 흔적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유해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유해를 딴 데로 옮겨가지고 안 나왔을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고. 관계자들은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첫 40m 구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안매장 흔적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